그래서 이제 마늘 씨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늘 씨를 이게 뭐 양이 그럭저럭 한 1,000평 심을 양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될지 이제 한번 심어봐야 알겠습니다. 먼저 이거 마늘 쪽 분리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마늘 쪽 분리기로 1차로 쪽 분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두세 개짜리 붙어 있는 거를 다람이 할머니들이 이거를 다 한 5일에 걸쳐서 3명이서 분리를 했어요. 굉장히 일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마늘이 7자루, 한 200접 될것 같고, 작은 마늘이 또한 7자루, 이거는 한 마늘이 작기 때문에 한 400접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정말 힘들었어요. 쪽 분리기 하기가. 이거 조금만 큰 마늘은 좀 쉽게 쪽 분리가 되는데, 작은 마늘은 쪽 분리하는데 굉장히 아주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걸 심기 전에 종자 소독을 해야 됩니다. 종자 소독. 종자 소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항공 베노람 이거 수화제라고 이것으로 이제 종자 소독을 하고 큰 나락이라고 이것도 종자 소독약입니다. 같이 섞어서 종자 소독을 하게 되고 특히 이거 엑스컬리버 골드라는 게 눈에 띄죠. 엑스컬리버 골드 이게 그 씨앗 생육을 촉진시키는 그 미생물인데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흑농 아그로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를 지금 7개 1,000리터에 하나 정도 5마리 하나 이한 봉을 시폭을 하는데 지금 한 2,000리터 물에다가 두 봉을 시폭할 예정입니다. 이 엑스컬리버 콘도가 그 아주 종자 소독에는 종자 소독이 아니라 종자에다 이렇게 하면 생육 촉진을 합니다. 생육 촉진.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 모든 종자에 이게 굉장히 좋고 이 마늘 같은 것도 이게 여기다 한 2시간 정도 담궈뒀다 꺼내면은 하루 반만 되면 벌써 마늘 뿌리가 나오고 금방 생육이 촉진이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마늘이 이 보관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잘못하면 썩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필히 종자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컬리버 골드 하고 베노람으로 그 소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맹꽁이 다 썩었어. 먼지가 나니까 물에다 해가지고. 소독약 4개를 했어요. 물에 시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하면 가루가 둥둥 떠요. 물에다 두면은. 그래서 이거를 벌려서 여기 안에다 물을 넣고 다시 지퍼로 돼 있는데 지퍼를 닫고 나서 흔들으면 굉장히 이게 잘 시폭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물을 넣습니다. 물을 넣은 거를 다시 지퍼를 닫고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면 이게 이제 잘 섞여져요.
그냥 잘 흔들었어요. 다 안 들어가니까 큰일 났네. 이거 좀 많이 남았는데 한번 더 통이 작아서 지금 두 통에다 눈앞에 했는데도 양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가질 않아서 요거를 이제 잠긴 거를 또 꺼내고 또 다시 넣고 이렇게 서로 교대를 해가면서 한 2시간 정도를 침전을 시켜서 완전히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리 보글도 잠깐만 이게 많이 폭탄 거져가지고 오랜 그래도 침지 시간이 좀 오래 돼야지 제대로 약 그 효능이 들어가죠. 홍삼 마늘 지금 종자 소독을 끝나고 이제 물 그 소독물에서 건져 가지고 지금 갓바에다가 이제 말리고 있습니다. 널어서 말리고 있는데 검은대로 널어서 말리고 있습니다.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큰 거는 큰 거대로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요. 너무 두꺼워요. 큰 거는 큰 거대로 말리고,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말립니다. 마늘 종자는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랬죠.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랬는데, 저희는 이
그 주화를 씨를 받다 보니까 좀 마늘이 작은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씨앗으로 그냥 사용을 했는데요. 그 마늘의 그 저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 종자 소독을 했어요. 그래서 종자 소독을 해야지만 뭐 흑색탄핵 균핵병이나 뿌리응에 입마름병 이런 것들이 잘 걸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자리파리, 고자리파리도 예방이 되고요. 지금 엑스컬리버로 또 종자를 침전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뿌리 성장을 굉장히 좋게 하고, 한번 이 엑스컬리버 골드에 침전이 된 그러한 종자들은 싹도 빨리 나고 이제 잘 썩지도 않고, 그리고 그 끝까지 마늘이 칼 때까지 그 균이 그 종자에 묻어서 마늘 성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좀 마늘 시기가 좋지 않은데 대신에 엑스컬리버로 종자 소독을 좀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꿈가시망 농장에서 마늘 종자 소독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